본격적인 시식의 시간. 신돈으로 유린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유린기라는 음식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 돈가스 샐러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야, 이게 약간 진짜 신선한 어떤 향이 나요. 오늘 제가 약간 매콤하게 하기 위해서 고추를 좀 많이 넣었는데 원래 유린기 자체가 약간 매콤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고추 빼고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한번 먹어볼게요. 네.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새콤해. 와, 유린기 맞네. 그렇죠, 딱 유린기죠?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다. 이거는 정말 여름 음식에 좋은 게 여름에 냉국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가운 채소, 그리고 차가운 소스에 사실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워야 더 맛있어요. 아, 그런 진짜? 다음에 거기다가 돈가스는 또 약간 바삭하면서도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차갑고 뜨겁고를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죠.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 괜찮죠? 사실 옥주부님도 집에서 돈가스로 활용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리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 쉽습니다. 오늘 제가 돈가스 만드는 과정 없었다 하면은 정말 10분! 10분 안에 그냥 뭐 에어프라이어기에다가 뭐 넣고 그 사이에 소스 만들고 채소 다듬고 하면 끝. 그러면은 신돈으로 유린기 하지 말고 옥돈으로 유린기 하면 되겠네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마. 뭐하러 이걸 뛰었어. 뺏어가지 마. 뺏어가지 마. 옥돈으로 유린기. 아, 나 진짜 이 옥이란 글자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옥만 붙으면 다 옥주부님 것 같아. 정말 간단한 요리. 다음 요리에서 계속됩니다. 가자. 옥돈으로 유린기. 아니, 옥돈으로 유린기. 옥돈으로 유린기.